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2일차거든요. 3박 4일. 맞게명 2일차인데, 낮부터 바람이 쌀쌀하게 불더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가쁜 토크로 소통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제가 힐링 세션을 하면서, 이번 기수 아기들도 그 애정결핍 때문에, 그 애정결핍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는 애정결핍에 따른 살기죠.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열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버리면 왜 버릴까요? 사랑을 못 받은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크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인정을 못하는 거야. 또 버림받겠지. 너무 두려워. 버림받은 아픈 자기를 절대 안 보려고. 살면서 여자라고, 무능하다고, 열등하다고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버림받은 그 경험 정보가 있는 무의식의 그 버림받은 아픔이 큰 아기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그 마음을 인정을 못해줘. 인정해서 사랑받으려고 했다가, 사랑 인정했다가 버림받으면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무시하지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올라오면 무시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열등이가 돼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열등이가 되느냐. 버림받은 자기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픔은 절대 인정 안 해. 열등한 나는.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는 대신에 우월이를 붙잡아요. 나는 할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난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버림받은 자기를 절대 안 봐. 그러면 그 버림받은 아픈 내가 점점 쌓여서 그냥 나와 하나가 돼버려. 마음의 간극이 없어지는 거야. 처음 버릴 때는 그 정도가 되진 않는데, 버림받은 아픈 나, 열등한 아픈 나가 올라올 때마다 버리면 나중에 그 에너지가 점점 세지면서 확 올라와서 나를 다 덮쳐요. 그게 그냥 열등이 자체가 돼요. 자, 그럼 그 열등이 자체가 되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열등한 짓을 해요. 열등한 짓을 해서 꼭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지요. 열등이가 크면 클수록 삶에 엄청난 아픔을 끌어들여요. 누가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아프게 해.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자기가 열등이인 줄 절대 인정 안 하고 사는 아기들은 열등해지지요. 에고는 누구나 열등이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에고잖아요.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에고가 웃기는 걸 알게 돼요. 가장 웃기는 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앞으로 내일 다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얼굴 표정은 나는 다 알고 있고 난다할수 있고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밥 먹었을 때 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소화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에고인데 그렇죠? 내가 찹쌀떡 먹다가 목에 걸려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남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무 일도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망상을 떨면서 열등이인 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열등이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에고의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너무 잘나서 판단을 잘해요. 열등이가 클수록 남의 말을 쉽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쉽게 그 사람은, 아, 저거 나쁜, 그러면 안 되는 법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아나요? 그 아픔을 겪어봤나요? 못 겪어봤잖아. 그 사람이 가해자라 할지라도,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수 없거든. 그 정황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옆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속을 알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을 잘해요. 섣불리. 열등의 특징이에요. 남의 말을 쉽게 쉽게 하고, 그 힘든 아픔을 느낀 적이 없으니까. 열등이의 아픔을 느낀 적이 없으니까 쉽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쉽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때 너무 쉽게 하지요. 이번에 온 어떤 아기가 들어오자마자 에라님 살려주세요.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아기가 이녀 일남 중에 장녀로 태어났대요. 자, 그러면 엄마가 처음부터 아들을 기대했어요. 딸, 아들 낳았어. 아들 낳으려고 난 거죠. 나한테는 나는 쓸모없는 딸이에요. 아들을 낳기 위해 실패작이야.
그러니까 딸딸 아들 낳았을 때는 아, 남녀 차별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별로 차별 안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 인정했어요. 못 받아들이죠. 자기가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 딸이라는 거. 아들한테 사랑을 다 빼앗겼다는 걸 너무 아프고 버림받은 그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모여서 열등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버림받은 열등이가.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통으로 열등이가 됐어. 그래서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하고 있어. 이 고집부리는 열등이가 하는 짓이란 인정받고 싶은 짓을 해요. 항상 열등이의 최종 목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야. 인정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인정받겠다고. 뭐를 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인터넷 무슨 쇼핑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쇼핑몰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일을 하고 쇼핑몰의 모든 구조를 알고 또는 의류 쇼핑몰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의류 쇼핑몰을 다 봐서 내가 이 정도로 잘할 실력이 되는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등이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아픔을 안 느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룬 어떤 업적이나 어떤 그 사람의 그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일했는지는 전혀 안 보여요. 열등이는. 그냥 결과물.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구나. 뭐 이런 것만 봐요. 아, 저렇게 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네. 이것만 딱 봐요. 그리고서 인터넷 쇼핑몰 하면 저렇게 잘 되니까 나도 성공할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해보지도 않은데 뛰어들었어. 그리고 돈만 막 그냥 갖다 부어. 대출을 해서. 안 됐네? 당연히 안 되죠. 아무 경험도 없고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아서 5년, 10년, 20년 쇼핑몰 하나도 그렇게 오래된 그래서 그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우물을 파서 그렇게 힘든데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걸 한 번에 잘하겠다고 막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됐어요. 그 실패했대. 그러면 빚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인 취직해서 갚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이번에는 잘 조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걸 훅 버리고 아, 아파트 분양을 누가 하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가요. 아무것도 몰라.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 그냥 누가 하자니까 그냥 덥석 갔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만 전문으로 몇십 년을 하는 사람들 빵빵 넘어지는 판에? 그게 또 실패했어. 그래서 빚만 10억을 떠안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가야 아파야 돼. 네가 안 아프고 이 위기를 넘기면 또 아픈 일이 분명히 생긴다고. 어? 지난번 인터넷 쇼핑몰 실패했을 때도 열등이 아픔. 무능해서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숙하고 아픔 느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는데 또 일을 벌리고 이번 일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서 갚아주면 또 일을 벌리고 자기 무능하고 열등한 거 인정하는 거 계속 그럴 거예요. 열등이 아픔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다를 안 느껴. 두렵고 수치스럽고 힘들다는 마음을 안 느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조금만 힘들어도 돌파가 안 되고요. 밑바닥부터 야무지게 키워오질 않았기 때문에 대충대충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대충대충하고 잘 못한다는 것도 인지가 안 되는 상태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열등이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조그만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계단 올라갈 때 붕 떠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해. 그리고 남을 볼 때, 남이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엄청난 노력과 아픔을 딛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쉽게 된 거로 보여요. 본인이 아프고 힘든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뛰어들어서 쉽게 망하고 왜 망했는지도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사업을 저는 예전에 보니까 사업을 12번 했다 12번 다 실패한 분이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또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또 하면 이번에 대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사업하다 망하는 아기들은 그거예요. 망했을 때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되거든. 내가 무능하구나 열등하구나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하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서. 막 이렇게 누구의 변명과 핑계를 대죠. 그러면 절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무능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는 열등이 아픔을 인정해야 그 열등이가 죽고 새로 할 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열등이는 밖을 봐요.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사랑을 못 받으면 열등이죠.
그러면 사랑 못 받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온 아기 하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해준다고 싫어해. 근데 남편한테 자기야 나 이쁘지 하고 애교 떠냐고. 애교를 어떻게 떠냐고. 너무나 무시하는 그 버리는 파동으로 남편한테 무뚝뚝하게 하고 말도 안 하고 막 무시하고 쌀쌀맞게 구는데 그런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줄 모르더라고요. 도도하게 굴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아기는 자기 문제를 모르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만 생각해. 이게 진정한 열등이에요. 자기를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자기를 그냥 이쁘게 봐주길 바래. 에고의 아픔은 사실은 거기에서 있어요. 존재의 아픔. 사랑받고 싶었는데 저도 그렇죠. 태생이 사랑 못 받는 미운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처녀총각이 원하지도 않은 아이가 덕컥 들었었으니 제가 반가울 리가 있습니까? 엄청 미움받았어요.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뭐 모두 일가친척 아무도 절 좋아하지 않았어. 그렇게 미움덩어리로 미움받고 태어난 아기는 미움받게 마련이죠. 엄청 미움받고 살면서 저는 제가 우월이로 살아서 질투받는다고 이렇게 착각 망상을 떨었어요. 이 애고가. 내 마음고모 딱 들어보니까 미움받았기 때문에 미운 존재였던가. 존재가 미운 애기가 자기 존재를 암만 들이댄들 미움받은 아픔을 느껴서 그 미움받은 열등이가 죽어야 되는 거지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뱀이 여러분한테 와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그 존재를 사랑할 사람이 몇 명 돼요? 물론 뱀을 좋아하는 특이한 취향도 있지만 대다수 여자분들이나 뱀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아픈 거야. 제가 예전에 흙집에 살을 때 그 흙집이 아주 열악했어요. 그래서 막 하늘에 천장에서 노린자에도 커피에 떨어지고 막 온갖 벌레가 들어오고 있는데 뱀이 들어올지 몰랐지 나도. 어느 날 컴퓨터를 하는데 그 셋톱박스에 중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더라고요. 작은 뱀, 새끼뱀도 아니고 큰 뱀도 아니야. 중뱀이 또아리 트고 겨울이니까 그게 냉혈 동물이잖아. 차가운 동물. 그러니까 냉혈 동물이니 거기 몸을 덮이려고 거기 따뜻하니까 앉아있었나 봐.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딱 보니까 뱀이 혀를 이러고 쳐다보이는 저를. 그래서 나는 그게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혀를 날름거리지도 않아. 그래서 누가 장난치려고 뱀 갖다 놔주고 이 머리를 톡 쳤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러는 거야. 허,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또 가만히 있어. 근데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얘를 빨리 갖다 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흘러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픈 거야. 불쌍한 거야, 뱀이. 뱀이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걸 죽여야 되나?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그 존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 울었던 것 같아. 너도 미움받아서 아팠구나. 너와 내가 같은 족속이었구나. 나도 미움받아서 그렇게 아팠는데 그런 존재이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다 환영하고 사람들이 어서 오너라 하는 존재이고 싶었는데 너는 얼마나 아프니 너도 뱀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예쁜 아기로 태어나고 싶었을 텐데 뱀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널 보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아프니 하고 울면서 내 신세가 뱀과 다름없음을 알고 그 다음부터 뱀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딱해 보이고 치가 나고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 모든 애고는 엄마가 아들을 바라지만 정말 아들로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딸이 된 너무 아파. 나도 사랑받는 존재, 사랑 주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그렇지 못한 자기 존재가 아프죠. 그 아픈 자기를 인식하고 미움받고 열등한 그 아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 자기 존재의 아픔을 느껴서 그게 죽어야 돼. 그래야 사랑을 받는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받는다고. 여러분 뱀이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받아요? 애완견은 아무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사랑받잖아. 그냥 망망 짓고 막 하는 짓이 그냥 귀엽다. 존재 자체가 그냥 귀엽잖아.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존재를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등한 존재는 열등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미운 존재는 미움을 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존재는 버리고 집착하는 것밖에 줄 게 없는데 자기 존재를 주는데 그 자꾸 그 존재를 보고 그 존재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열등의 아픔, 버림받은 열등의 아픔, 미움받은 열등의 아픔, 수치당한 열등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애를 써. 어? 마치 내 존재가 미움받은 그 뱀과 같은데 막 갖다 들이대. 막 나 이뻐해줘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럼 이뻐해줍니까? 혼나지.
그냥 존재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느끼고 싶죠. 그래서 인정 안 하니까, 그리고 애를 쓰면서 하는 짓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짓이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랑받으려고. 마음을 아픔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응? 밖에서 어떤 물질이나 뭘 벌어서. 그래서 그 아기는 아들이, 아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 열등이가. 자기의 버림받은 열등이 아픔을 느끼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더 사랑하면 사랑 못 받는 아픔을 인정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는 열등이가 아파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줘서 너무 아파요 하고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 아기는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남자보다 못한 열등이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인정을 남자보다 덜 받는 걸 그냥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아기는 절대로 고집부리면서 자기가 다 아들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을 못했던 거야. 열등이 아픔을 안 느끼고 그 열등이가 인정받으려고 무슨 짓을 했느냐. 사업해서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아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 우월하다는 거 보여줘야지 하고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열등이는 열등한 짓밖에 안 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사업해서 망하고, 그걸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더 아프게 그냥 아파트 분양을 해서 홀랑 망하고. 엄청 아프게 하고 있지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열등이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해서라도 깨져야 되는 거야. 자기 열등이 아픔을 느끼게 하려고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가, 느껴. 그 아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강다리 가서 죽으려고 울었던 거예요. 저도 정말 돌싱 돼서 이혼하고, 저도 짐덩어리 아픔으로 태어나서 제가 짐덩어리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월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신동소리 듣고 응? 자라면서는 천재라고 했어. 그게 가해자인 줄도 몰랐어요. 친구들이 저 공부하는 걸 보면 경악을 했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1학년 때까지. 왜? 한번 보면 다 그냥 다 외워버려요. 그냥 통으로 그냥 지도도 암기, 국사 뭐 모든 걸 암기. 그러니까 한번 책을 정독하면 그냥 끝나는 거 공부가. 영어를 막 몇 번씩 100번씩 쓰는 애기들 보면 왜 써? 이래요. 이렇게 해서 외우려고. 한번 보면 외우는 거 아니야? 이랬다 엄청 미움받으면서 나는 왜 미움받는지를 몰랐어. 고1 때 제가 간염에 걸리고 엄청 몸이 아프면서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남의 열등이를 인정 안 해주고 가해한 거죠. 내가 이해를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이미 우월이가 가해자의 아픔을 안 느꼈던 거야. 피해자, 즉 열등이 아픔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가 그 안 느껴주면 그렇게 되지야. 열등이가 돼버린 거야. 세상에 영어를 100번을 써도 안 외워질 때 열등이의 자존감, 애들이 이래서 그게 이렇게 힘들다고 했구나. 그때 아픔을 비로소 느꼈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그 짐덩어리의 아픔도 난 저는 짐덩어리가 될 줄 몰랐어요. 엄마를 다 책임지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난 우월이로만 살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종류의 짐덩어리가 돼 있더라고요. 가게 경제는 다 책임지고 하는데 돌싱이 되고 사업 실패하고 몸도 아프고 해서 엄마에게 근심 걱정의 짐덩어리. 그게 돼 있더라고 제가. 엄마가 저를 걱정하기만.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죠. 수치스러운 일을 막 버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 열등이가 인정을 안 해준 그 열등이 아픔이 올라오니까 저를 끌고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한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미쳤구나 하고 한강 가서 울면서 죽어야 되나 하는데 아까 그 아픈 아가 들어와서 제 앞에 쓰러져서 절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데 한강 다리에서 울면서 죽어야 되나 했던 제 열등이가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기를 그 당시엔 저를 누가 혼내줬어야 되는데 혼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나이 서른 중반에 이제 응? 누가 저를 혼내주겠어요. 아빠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후로도 한 몇 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열등한 짓을 하면서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혼내줬어. 혼내주고 정신 차리라고. 아픔을 느껴야 된다고. 아픔 느끼게 하고. 그게 열등이가 하는 짓이에요. 너무 쉽게 봐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소중하게 아주 첫 단추부터 야무지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걸 아프고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열등의 아픔을 일을 할 때 그걸 느끼지 않고 하니까 대충하고 그냥 머리로 될 거야. 여러분 콩나물 무침을 하나 해도 안 해본 사람이 하면 맛이 있습니까? 그걸 몇 번씩 양념을 넣고 그렇지만 할머니들 60년 70년 할머니들 대충 넣는데도 맛있게 나오죠?
콩나물 무침 하나도 몇십 년을 계속 반복해야 그렇게 맛이 그냥 나오는, 남이 보면 쉽게 쉽게 하지만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거부하고 머리로 생각한 대로 쉽게 될 거라고. 머리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죠. 현실과 실제가 괴리가. 경영학을 배운다고 경영을 다 잘해서 사업 성공합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경영을 하다 보면 막 아픔을 느끼죠. 열등의 아픔을. 그걸 하나도 안 느끼고 성공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세상에는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거예요. 가짜는 뭐냐? 헛똑똑이. 머리로만 알아. 몸과 마음이 힘들게 해서 그거를 한 우물을 팔 줄을 몰라요. 그게 헛똑똑이에요. 지난번에 무슨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인사동 어떤 거리가 나왔어요. 거기 족자 만드는 곳이 나왔는데 그 족자 만드는 거기에 20년 된 분한테 가서 굉장히 이게 장인이라고 20년이나 하셨다니 이 분야의 대가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PD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병아리죠. 우리 스승님은 60년을 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웠어요. 그 겸손함이. 여러분 벼가 익으면 겸손해지죠. 이미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남보다 난 것 같을 때는 이미 벼가 꼿꼿한 거죠. 익으면 익을수록 그리고 어떤 분야를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근데 별로 잘 모를 때는 이상하게 애고가 다 한다고 착각을 해.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처음에 마음공부 입문했을 때는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줄 알았어 내가. 오만해져서 이제 다 알았겠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무의식으로 더 들어가니까 더 큰 게 있네? 그래서 이번엔 진짜 알았어. 또 좀 있으니까 또 들어가니까 더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는 거야. 이번엔 진짜 알았네. 이제까지 헛헛헛. 이거를 한 5년, 6년, 7년, 8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겸손해지더라고요. 아직 멀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안다는 놈이. 헛물을 켜고 있구나. 내가 어디까지인지 나 깊이를 알 수 없구나. 그리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모르는 걸 나를 인정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깊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가일수록 겸손해지는가를 알았어요. 겸손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른다는 걸 알아가는 거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 때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이야. 대가란 말이죠. 안다는 거와 모른다는 걸 다 초월할 때 깨달음이죠. 모르는 나도 인정해주고 아는 나도 인정해주고. 근데 열등이는 모르는 나를 인정은 안 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짜로 깊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등이 아픔을 느끼고 그 열등이 아픔을 인정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깊어져야 되는데. 한 번은 1년 전인가 어떤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제 동영상을 많이 봤나 봐요. 마음 세션도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혜라님 저가 알만큼 다 알거든요. 혜라님 그 무의식에 대한 모든 강의 다 듣고 마음 세션도 다 봤어요. 그래서 혜라님 강의 토시도 안 틀리고 막 강의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자본이 몇 억이 있는데요. 이런 명상 단체를 차리고 싶어요. 그게 가르치고 싶어 혜라님처럼.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습득력이 빨라서 몇 번만 가르쳐주면 금방 해요. 제가 웃었지요. 정말로 진정한 열등이를 봤어요. 제가 처음엔 그랬죠. 아가 이거 하고 싶으면 혜라 엄마 밑에서 한 10년을 마음을 느끼면서 무의식을 열고 뼈가 녹는 듯한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 열등이 아픔을 다 느끼고 수많은 우리 마스터 아가들처럼 수많은 사람과 그 마음으로 청산하고 네 조상의 아픔도 청산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은 공부해야 이걸 할 수 있어. 10년에서 할 수 있으면 엄청 빠른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그런 거 필요 없고 혜라 엄마 테크닉을 요령을 가르쳐주면 제가 금방 배운다니까요. 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 그 어떤 요리사 한 20년 30년 한 요리사한테 가서 한번 보고 나는 저 요리사 하는 거 봤으니까 금방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명품을 카피한 짝퉁은 짝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월이 필요해요. 대를 이어서 그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그 정신이 녹아있는 거죠. 그렇죠? 짝퉁은 그걸 보고 흉내낸 거예요. 머리로 그냥 비슷하게. 전혀 다르죠.
이와 같아.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은 그렇게 비슷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마음 공부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에고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고 그리고 이 마음 공부에 이 깨달음 속에는 인문, 철학,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보면 경제도 마음이고 사회도 마음이고 정치도 마음이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음이야. 어떤 것도 마음이 아닌 게 없어요. 예술도 마음이고 사업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야 하니까요. 모든 거를 총망라한 예술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고 이거 이 아픔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픈 열등이가 부단한 세월을 죽어야 되는 걸 쉽게 쉽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진실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쉽게 하려고 하는 그게 열등이에요 여러분. 응?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남과 나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인정하면서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볼 때 실패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열등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지요. 자기가 무능하고 열등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꾸준히 한 우물만 파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눈 팔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리저리 그냥 돈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쉽게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프게 살고 인생이 그냥 엉망이 되는 게 열등의 삶이에요. 가만히 못 있는 열등이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게 열등이죠.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열등이 에고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걸 인정할수록 아는 나가 나타나요. 참나가 나타나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많이 자각할수록 크게 알고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되고 깨닫는다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안다와 모른다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나가 하나라. 안다는 거와 모른다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를 알아가서 안다와 모른다를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났다와 못났다도 없고 예쁘다와 밉다도 없고 이원성이 통합되는 경지예요. 거기까지 갈 때 그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경지인데 머리로 쉽게 쉽게 살려고 하는 게 열등이다. 그런 사업도 남이 하는 거 이렇게 머리로 보면 아 이게 뭐 쇼핑몰 등록하고 분양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되나 보다. 콩나물 무침 이렇게 이렇게 아구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살 거 알 거 같으면 응?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의 돈가스 집이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스 그 돈가스 소스 만드는 과정이 20번이 넘어요. 얼마나 이게 복잡.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걸르고 했대요. 줄을 서서 먹고 3대째 이어간대. 그 튀긴 기름 하나 걸르는데도 그게 그렇게 노력을 드리고 애쓰고 정성을 다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돈가스 하나 튀김 그 소스 하나도 20년 30년씩 개발을 해야 성공하는 게 세상사인데 열등이는 그걸 너무 쉽게 보지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걸 거부하고 싫어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 쉽게 쉽게 하려다 망하는 거고 쉽게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깊어져야 자기가 모른다는 걸 더 많이 인정하고 그 분야에서 계속 깊어져야 더 많이 알게 되고 알면서도 안다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타인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대가들과 어떤 분야의 업적을 이룬 모든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진정한 열등이는 뭡니까? 수행 모임 몇 번 오고 한 1, 2년 땄고 나는 언제 헤라님처럼 돼요? 나는 뭐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투정하는 아기들 헤라님이 그냥 지금 현재 헤라님 모습만 보지 제가 어떤 피땀 흘린 노력을 했는지를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과 고행이 있었는지를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을 못 느끼니까 아픔을 못 느끼니까. 하지만 우리 아기들 중에
7, 8년 이 돌을 닦은 아기들은 헤라 엄마를 보면 아프지요? 눈물이 피눈동자나. 왜냐면 헤라 엄마가 아픔 자체거든. 얼마나 아픔을 많이 느꼈는지 그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은 헤라 엄마가 저렇게 아프니까, 아픔을 느낄 수 있으니까 불평하거나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아직 아픔을 잘 못 느끼는 아기들은 마음만 급해. 그래서는 짝퉁 가짜가 되지요. 명품 도인이 되지 못해요. 명품 도인은 진짜예요. 빛이 나고 영원하고 진짜 도울 수가 있어요. 아픈 마음을 훅 인정해줘서. 하지만 짝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거. 제가 에고는 가짜입니다 했죠? 그거는 에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 가짜는 죽어야 되는데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금강석이 되는 거야. 변치 않는. 계속 그 금강석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열등이가 아픔이야.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이 세상에서 에고가 제일 아파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그 막 수치당하고 열등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해서 막 나와 남을 아프게 한 그거로, 그리고 미움받아서 아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자고 그냥 아픔으로 나와서 계속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그 금강석 본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 공부인데. 여러분 열등의 마음 알아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열등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일으키냐? 버림받은 아픈 아기가 일으켜요. 근데 그 버림받은 아픔을 절대 인정 안 할 때 사랑받고 싶은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을 쓰지요. 그 집착을 쓰면 그게 열등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열등한 짓을 해. 열등은 그런 열등한 짓을. 그래서 남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열등이가 올라왔구나. 그리고 이 열등이는 상처인 가짜구나. 에고는 가짜니까요. 그래서 열등한 짓을 해서 또 나와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분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반드시 남을 판단할 때 신중하세요. 그리고 그 판단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야. 여러분 신의 영역이에요. 모든 걸 다 꿰뚫어 아는 건 신이죠? 신성이죠? 그 신성만이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팡 심은 데 팡 나듯이 죄를 지었으면, 업을 지었으면 그걸 거두게 돼 있어요. 고통이란 열매로. 그렇죠?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남을 판단한다. 가장 무서운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부사의 일은 남이 모른다고 하죠. 부부사의 일도 모르는데. 세상만사 다 그런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돼요. 그리고 구업이 제일 무서운 업이죠. 왜? 너무 쉬우니까. 남의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짓고 다니는 아기들이 있어요. 막 그 연예인 아기 막 그 거기에다 막 악플 대고, 요즘은 그 악플 대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 그 실명제를 하거나 댓글 아예 없애버리든가. 왜냐면 그 업을 그렇게 지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대로 돌아오는데 마음의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살을 맞는 게 얼마나 아프고 무서울지를 모르는 아기들이 막 그러고 다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헤라 엄마의 아기들은 제발 입으로 구업을 짓지 마세요. 남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의 아픔을 느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서 선업을 지을지언정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아픈 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게 가장 열등한 짓이야.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입으로 구업을 짓고 열등한 짓을 해서 그 살을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혼자 판단이 안 되면 좀 남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열등의 아픔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함부로 쉽게 시작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공부고, 역량이 커지면서 자기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는 게 이 공부예요. 설 익은 벼가 돼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다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그놈이 열등이에요. 벌써 인정받고 싶을 때 뭐예요? 나 잘났다고 느끼니까 인정받고 싶잖아. 사랑받고 싶을 때도, 그렇지?
겸손하지 않은 열등임을 아시고, 이게 가짜임을 아시고,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서 이러는구나. 아프구나 우리 애기 하고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자, 오늘은 열등이의 아픔에 대해서, 열등이의 사고치는 에고에 대해서, 열등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얼마나 쉽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소중한 아픈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는지, 열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열등의 아픔을 느껴서 모든 걸 다하는 본성, 참나로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굿나잇! 저는 물러갑니다.